자, 그래서 inside cultural 파트입니다. Okay, since G3 idiots, the world fastest Indian. 이게 뭐, 그건 제목인데요. Sing Street? 뭐, 세 명의 얼간이들? 뭐, 세상에서 가장 빠른 인디언? 뭐, 이렇게 세 개인 것 같은데? 세 개인 것 같아요. 뭐, Sing Street. 중간에 이거 데리고 왔더니 이상하게 왔네. 그 다음에 3 idiots. 그 다음에 the world fastest Indian. 뭐, 이런 것 같네요. 자, 그래서 Sing Street, 그러니까 A, B, C 이런 것 같은데, 밑에 보니까. 그니까 이제 Sing Street 이게 다 뭐 영화 아닌가요? 영화나 뭐 소설이나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요. Sing Street라는 게 있고요. 영화네요, 영화. 그 다음에 이야기고 그 다음에 영화고 이러네요. 이야기인데? 영화라고 돼있어. 뭐 하여튼 뭐 그런 거입니다. 자, 그래서 아 이거 뭐 서로 맞추는 건가요? This is based on the true story of Bert Munro from New Zealand. 그래서 이것이 뭐 be based on 하면 뭐뭐에 기초한다는 얘긴데 true story니까 이건 실화에 기초하고 있다. 누구의 실화냐? 오케이, 뉴질랜드 출신의 사람 이름이네요. Bert Munro라는 사람의 실화에 기초하고 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여기에 이 이야기 이 영화 이 영화인가 봐요. This movie 뭐 이런 건가요? 뭐 제가 교과서를 못 보니까. 그래서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면은 이 영화는 뭐다? 픽션이다, 넌픽션이다? 넌픽션이란 얘기죠 지금. 이건 넌픽션이라는 거 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넌픽션이고요. 그 다음에 since Bert Munro 대신 왔겠죠. Since Bert Munro was young. Bert Munro라는 사람, 뉴질랜드 출신의 Bert Munro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since가 붙었고 과거 시제 왔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현재 완료 시제가 자연스럽게 와있죠. 그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니까 계속적일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since Munro was young, Munro has had a passion for machines that move fast.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래서 이 문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열정을 품어왔답니다. 뭐에 대한 열정? 빠르게 움직이는 기계에 대한 열정. 뭔가 빠르게 움직이는 기계를 내가 만들거나 갖고 싶다 이런 패션을 갖고 있었대죠. 패션하면 열정이죠. 열정. 뭐 매우 좋아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대로 해석하면 열정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 passion for 뭐뭐 하면 뭐에 대한 열정이고요. 그럼 엄청 좋아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after modifying his motorcycle to make it faster, he decides to break the world land speed record at Utah's 뭐 Bonneville Salt Flats 되네요. 그래서 modify 하면 개조하다라는 뜻인데 뭐 이 동명사 또는 현재분사 처리했습니다. 그의 오토바이를 개조한 후에 그다음 개조한 의도가 Y에 대한 대답 to 부정사로 의도를 나타낸 to 부정사 붙여놨습니다. To make it faster. 뭐, his motorcycle 데리고 왔죠. 그래서 motorcycle을 더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그의 오토바이를 개조한 후에 He decided to break. 그는 깨기로 마음먹었습니다. The world land speed record. 그래서 세계 육상 속도 기록을 어디에서 유타라는 곳에 있는 어떤 뭐 소금 평원이 있는 모양이네요. 유타주에 있는 Bonneville Salt Flats에서 뭐 이런 곳은 뭐 아주 넓고 광활한 공간이 길게 넓게 펼쳐져 있으니까 빠르게 뭔가 이제 뭐 이곳에서 뭐 이전에 누군가가 랜드 스피드 레코드를 세웠겠죠. 월드 랜드 스피드 레코드를 세웠으니까 여기 동일한 장소에서 기록을 깨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게 얘가 A겠네요. 그렇죠. 이게 World Fastest Indian. 뭐 뉴질랜드의 마오리족도 인디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인디언 뭐 finally의 뜻이죠. Finally he makes his way. 자, 그래서 뭐 his makes way to 뭐 해낸다 뭐 이런 뜻입니다. 뭐 간다 이런 뜻이죠. 간다, 뭐 간다라는 근데 뭐 근데 단순하게 간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뭔가 뭐 약간 글로리한 거, 뭔가 좀 영광스러운 일을 해내면서 간다 이런 뜻을 주기 위해서 단순한 goes 대신에 makes its way 뭐 이런 약간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의도죠. 유타로 가는 의도 to achieve his dream 뭐 하기 위한 그의 꿈을 성취하기 위한 성취하기 위해서 참 성취하기 위해서 유타주로 가게 된다. 자, achieve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게 있고요. achieve는 같은 말이 accomplish가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his dream. his dream을 설명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his dream은 breaking the world's land speed record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의 꿈은 breaking the world land speed record 하기 위해서 유타주에 가게 된다. 뭐 이런 뭐 영화 내용인 모양입니다. 됐습니까? 결국 뭐 해내겠죠. 영화로 만들어지기까지 했으니까 뭐 실패할 수도 있긴 하겠는데 성공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is is a story about 14-year-old boy named Connor. 계속 영화인 모양입니다. 이것은 뭐에 대한 뭐 이름이 코너였던 14살짜리 꼬맹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트루 스토리일 수도 있지 않나? 트루 스토리란 얘기는 없긴 한데 뭐 어쨌든 꼬맹이가 나오는 14살짜리가 나오는 코너인 애가 나오고요. 자, 그래서 his family is having money problems and his parents' relationship is in trouble. 그들의 가족이 겪고 있는 중이네요. 그렇죠? 금전적인 문제. 뭐 money problems 하면 뭐 financial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재정적인 문제, 그러니까 financial problems 이렇게 해도 되겠죠. His family is having financial problems and his parents' relationship 부모들 간에 부모들의 관계가 is in trouble 뭐에 빠져 있었다? 공경에 빠져 있었다 좋지 않았다 됐습니까? 뭐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부모님들 사이도 안 좋아요 뭔가 안 좋은 게 계속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student and the talent at his new inner city public school aren't making his life on any easy either 됐습니까? 여기에 not하고 어울리는 게 either죠. not, blah, blah, either 하면 또한 아니다. 그러니까 either의 뜻이 to하고 해석은 똑같죠. 우리말 입장에서는. 근데 부정문에서 또한 역시란 뜻으로 쓰는 to가 아니고 either를 써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학생들과 선생님들 어디에서의 그의 new inner city public school, 뭐, inner 하면 내부의 도시 안에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시 안에 이게 지금 해석에 빈민가라는 단어가 여기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빈민가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일단 한 곳에 이 가운데 사람들이 집중해서 모여 살아 모여 사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면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죠. 그러니까 여기에 막 복작복작 좁은 곳에 모여 살다가 돈좀번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돼요. 바깥으로, 도시 바깥으로. 그럼 여기 안은 슬럼화되죠, 슬럼. 가운데 원래 옛날에 붐비고 아주 중심지였던 곳이 슬럼화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너가 내부에 있는 이란 뜻인데, 이너 시티가 여기에 이렇게 빈민가라고, 슬럼지구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퍼블릭 하면은 공립이죠 공립 사립이 아니고 프라이빗의 반대말 뭐 사립 학교면 프라이빗 스쿨일 텐데 뭐 슬럼가에 프라이빗 스쿨 뭐 사립 학교 잘 세우지 않죠 그래서 뭐 어쨌든 여기에 뭐 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이사 간 모양이에요 전학생으로서 가는 모양이죠 새로 이사 가서 전학간 슬럼가에 있는 퍼블릭 스쿨에 있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aren't making 만들어주지 않고 있네요 무엇을 자, 사용된 구조는 make a 어떤입니다. 오형식 구조에서 make a 어떤 썼고요. 여기에 any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 되냐면요. 도무지 뭐 이런 뜻으로 쓰겠습니다. 도무지. any가 any money 이렇게 할 때, any books 이렇게 할때 약간의 몇몇의 이런 뜻인데 any easier 이러면 도무지 쉽지 도무지인데 not이랑 어울리죠. 계속해서 not하고 any하고. 그래서 도무지 쉽지 않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easier는 좋은 단어인데 not이 있으니까 맞습니까? 얘들한테 괴롭힘을 뭐 선생님하고 선생님도 뭐 얘를 좀 뭐 편하게 만들어주지 않고 친구들도 반에 있는 스튜던트들도 편하게 대해주지 못한다. 계속해서 얘가 몇 가지구나 뭐 financial problem 있었고 부모님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친구들 학교 전학 가는 모양인데 선생님과 학생들도 aren't making his life any easier either. 또한 역시 그의 삶을 더 어렵게만 합니다. 그래서 he forms a band to win the heart of girl and dreams of becoming a musician. 맞습니까? 자, 이 forms가 병렬구조에서 1번이니까 여기에 똑같이 he가 생략됐고 he dreams가 되는 거죠. 그래서 dreams의 형태. form은 여기에 뭐 makes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makes. he makes a band. 그 다음에 win 다음에 뭐 win the heart of a girl 하면은 이제 마음을 얻다 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마음을 얻다. 여자아이들의 마음을 뭐 어떤 한 여자네요. 한 여자아이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라는 뜻이네요. 의도. 밴드를 form한, make한 의도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코너란 아이가 뭘 만들었는데 밴드를 만들었는데 한 여자아이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dreams of becoming a musician 뭐 하는 꿈을 꾼다. 음악가가 되는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여러 명 나오니까 이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코너는 이런 애에서 이걸 여기다가 먼로라고 대체시키면 안 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 이거는 실화를 바탕으로 둔 거는 아닌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 B는 뭐일 가능성이 없다. Is not based on true story니까 이거는 픽션인 거죠.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뭐일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제목은 Sing Street일 것 같죠? 그쵸? 뭐 도시에 뭐 길거리에서 이게 뭐 아까 Inner City 같은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뭐 가수 되게 궁금하니까 이 제목하고 어울릴 것 같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ree Idiots 새 멀간이들. 그래서 This is a story about three engineering students trying to find their true dream. 그래서 이 영화는 이야기인데 뭐에 대한 세 명의 기술자들을 기술학생이네요. 공학도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공학도들에 대한 얘기다. 분사의 명사 수식이고요. 노력, 그러니까 try 뒤에 to do가 왔으니까 여기는 시험삼아 해보고 있는이 아니고 애쓰고 있는이겠죠. 그들의 진정한 꿈을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 세 명의 공학도에 대한 얘기다.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 오케이, 그래서 사람 이름이 나오고 있는 거 두 명. 그래서 페르한 앤 라주 뭐 인도 사람이 인도 영화인 것 같아요. 인도 영화 인도 사람입니다. Are searching for looking for 하고 왔죠. Their long lost companion rancho. Companion 하면은 뭐 friend의 뜻입니다. 동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찾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들의 그러니까 long lost니까 오래전에 뭐 사라진 그러니까 오래 보지 못한이라고 밑에 해석되겠죠. 오래전에 사는 친구인 란초를 뭐 동격의 쉼표일 거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 등장인물 란초랑 펠한과 라주 뭐 이쯤 되겠죠. 라후인가요? 라후라고 발음할 수도 있겠네. 이 세 사람이 three idiots인가 봐요. 세 얼간이들인가 봐요. 그래서 they revisit their college days and recall memories of their friend. 뭐 일단 이, who inspired them to think differently even as the rest of the world made fun of them. 그래서 뭐 재방문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데이는 얘들을 대신 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찾고 있다고 했으니까 못 찾았을 테니까 얘들 둘이 방문했겠죠.
그래서 그들의 이제 학창 시절을 재방문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약간 공상과학적인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학교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고 학창 시절로 되돌아갔다.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리가 붙는 말입니다. 리비짓은 재방문이고 리콜은 회상하는 거죠. 그래서 memories of their friend, 그들의 친구. 여기서 their friend는 란초겠죠. 란초에 대한 기억을 회상한다. 그 다음에 이제 문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and he로 바꿔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that은 안 되는 계속적용법에 관계대명사 who가 사용됐습니다. 네, 그들의 친구의 기억을 다시 회상하고 있고, 그리고 그 란초는 inspired them to think different. 그러니까 inspire A to do입니다. A에게 뭐뭐 하도록 영감을 주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리고 란초는 영감을 줬다. 그들 them은 Farhan and Rahu겠죠. 뭐 하도록 다르게 생각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뭐 약간 이제 란초란 친구가 약간 뭐 유별나고 뭐 노멀하지 않고 뭐 좀 기발한 생각을 잘했던 모양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even as 할 때 as는 when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뭐뭐 할 때도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even though의 느낌도 있어요. even though. 그 다음에 여기 rest는 나머지란 뜻입니다. 나머지. 자, the rest of 문법적으로 다룬 적이 있는데요. the rest of 복수명사는 복수 취급하고 the rest of 단수명사는 단수 취급하니까 지금은 단수 취급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 the rest of the world의 뜻은 뭐 세상의 나머지라고 했는데 얘들 빼고 온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얘들 빼고 온 세상 사람들이 make fun of 하면 놀리다라는 뜻이고요. 바꿔 쓸 수 있는 건 left at이죠. left at that. 그래서 놀리고 있더라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쟤들 좀 이상하다, 뭐 놀리는 이유는 뭐 하기 때문이겠습니까? Think differently 하기 때문이겠죠. 남들과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좀 유별나고 독특한 생각하는데, 뭐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거를 뭐 이렇게 무서워하거나 없애려 하거나 또는 이렇게 무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made fun of them 하더라도 얘들을 놀리더라도 열심히 뭐 친구를 뭐 회상하고 방문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심화학습으로 뭐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되겠는데 이거 안 만들어 놨지 싶다. 바로 좀 만들어 볼게요. 오늘 아빠 죽을 건데.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하면 딴 거라 헷갈리잖아. 실화에 기초하고 있다 정도 한번 가주면 어떨까 하네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뭐 이렇게 가주면 될 것 같아요. 어렸을 때가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를 해야지 예를와 선택돼야지 여기도 이렇게 요 시대가 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has had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passion이란 단어, 뭐에 대한 열정.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내용 파악을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그 다음에 얘가 주격관계대명사니까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에 대한 얘기. 뭐 요 정도 가지면 될 것 같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after 이건 내용 파악을 위해서 얘는 동의어 한번 가줄까요? 수정하다, 고치다 뭐 이런 뜻이니까 뭐가 좋을까 뭐 요정도 가줍시다. revising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after revising, modifying 뭔가 수정하다, 고치다. 그 다음에 뭐 내용 파악을 위해서 요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오토바이를 뭐 그 뭡니까 그 뭐 손을 본 거죠. 손 본 이후에 뭐 하기 위해서 그 모토 오토바이를 더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수정한 이후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he decided to break the world land speed record. 내용 파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요렇게 가주면 되겠네요. 기록을 깨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기로 결정한다. 그 다음에 in the end he makes his way to 그 다음에 뭐 내용 파악 그러니까 그의 꿈을 achieve 성취하기 위해서 요건 요렇게 갈까? 뭐 너무 장난 같나요? 쉽게 갑시다 이번에. 그래서 achieve하고 accomplish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give up은 반대말이니까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용 파악 his dream 됐습니까? his dream이 가리키는 내용은 break the world land speed record 였습니다. 세계 신기록 깨는 거죠. 그 다음에 this is a story about a 뭐 year냐 years냐 더 안 할게요. 됐습니까? 이건 ear 해야 되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뭐 이것도 네이밍이냐 네임드냐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름이 뭐 그러니까 보이가 네임을 한 게 아니고 부모로부터 네임을 당했으니까 분사의 명사 수식 후치 수식에서 PP형 와야 되는 거. 그다음에 얘는 뭐 뭐 내용상 financial로 바꿨어야 된다는 거. 금전적인. 그 다음에 뭐 물어보고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던 건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money나 financial 같은 단어가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뭐 physical 뭐 육체적인 어떤 신체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것도 아니죠. 뭐 얘들은 안 될 거고요. 그래서 돈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부모님 관계가 좋지 않다는 내용 파악을 위해서 is in trouble. 뭐 그리고 in trouble 많이 쓰는 거니까 in trouble 통째로 좀 외워주시고요. 됐을까? 됐나요? 그 다음에 inner city 반대말 outer는 아니겠죠. public school 그 다음에 뭐 isn't냐 aren't냐 뭐 장난 같은 거. 그러니까 주어가 얘들이니까 they랑 어울리는 형태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용 파악을 위해서 여기에 이제 여기 not이 있기 때문이라 했죠. not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긍정적인 단어가 왔는데 not 때문에 그렇죠. 전혀 쉽게 만들어주지 않는다지 어렵게 만들어주지 않는다가 오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한 역시라 뜻인데 not이 있기 때문에 부정문에서 또한 아니다 할 때는 not either 써야 된다 했고요. to를 쓰면 안 되겠고요. 뭐 됐죠?
그 다음에 이러한 어려움들과 이러한 어려움을 얘가 극복하기 위해서 선택한 건 뭐다? 음악이죠, 음악. 음악을 통해서 뭔가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한다는 내용. 그래서 he forms a band. 뭐 내용 파악을 위해서 밴드를, 밴드 악, 음악하는 친구들을 결성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 파악을 위해서 마찬가지 win the heart of the girl. 어떤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win 동의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win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랑 어울릴 만한 거는 요게 있겠네요. gain 가능하겠고요. 지금 하는 to be beaten 이거는 이제 이거는 뺏기는 거기 때문에 얘는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attain 가능하겠죠. 그래서 gain하고 win하고 attain 같은 것들은 win하고 같은 뜻으로 accomplish로 되고요. 그 다음에 여자의 마음을. 그 다음에 이제 드림의 형태. 여기에 이제 폼즈하고 같은 형태가 돼야 된다고 했죠. 드림이냐? 드림즈냐? 그 다음 내용 파악을 위해서 모델 꿈을 꾼다? 음악가가 될 꿈을 꾼다? 밴드 만들어서 뭐 하겠냐? 음악가 될 꿈을 꾼다라는 거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에 this is a story about three engineering students. 뭐 try의 형태, 뭐 S는이라는 의미가 전달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빼박 이거밖에 안 될 거고. 그다음에 뭐 S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려면 finding은 되면 안 되겠고요. 그들의 진정한 꿈,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true, 내용 파악을 위해서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companion, 뭐 동의어 한번 보겠습니다. 뭐 friend 있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알아주시면 좋겠네. 같은 말로는 colleague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전부 다 친구란 친구 동료란 뜻의 단어들입니다. 알아둘 만한 것은 이 정도가 있겠네요. 프렌드하고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의미 전달할 수 있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오래전에 사라진 이라 뜻으로 내용 파악을 위해서 lost도 long lost 오랫동안 못 본 오랫동안 실종된 못 본 rancho they revisit their college days. 일단 내용 파악을 위해서 대학 시절로 돌아간다는 거 됐습니까? 얘들이 함께 공부했던 시절로 돌아간다는 거. and 자 메모리를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recall 할 수밖에 없겠죠. 회상한다 recall their friend. 그 다음에 뭐 대시냐 뭐 and he냐 너무 뻔하죠. 생략이냐 뭐 가능한 건 who하고 and he 밖에 없죠. inspire them. 그다음 내용 파악을 위해서 inspired 됐습니까? 다르게 그들이 다르게 생각하도록 뭐 했던 친구 영감을 주었던 친구 inspire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I think 수거 made fun of 그들을 놀렸
심지어 비록 세상이 그들을 놀렸지만 나머지 세상 세상의 나머지들은 얘들 셋 빼고 the rest of the world were made fun of them. 이렇게 가주면 어느 정도 내용 파악될 것 같네요. 오케이 친구들 가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중은 완성됐으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성빈이 요거 받아가고.